10초를 드리면은 네. 그동안 45초 동안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어떤 공연들 이렇게 리허설 하신 거예요? 뉴콘이라고 뮤직 마켓인데요. 해외 많은 관계자들이 또 그걸 보고 해외 진출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고레아라는 밴드에서 퍼커션을 연주하는 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문고를 연주하는 정하리 씨.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리더이고 몽그레라고 합니다. 18년째 기타 치고 있습니다. 한국 악기들을 연주하는 김초롱 씨. 네, 저도 18년 치고 있습니다. 진짜? 다 시작이 똑같아?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오래 했을 거예요. 이제. 권한신 씨, 한소리 신동이었습니다. 한국 관악기 연주하는 김동민 씨. 대금한 40년 불었나? 코리아를 뜻하는 고래야부터 한자를 조합한 고래, 바닷속에 다니는 고래까지 막 여러 개의 의미를 다 담았었는데 저희도 이제 헷갈려서 잘 못 쓰고요. 지금은 그냥 바닷속을 헤엄치는 고래 같은 음악을 하자, 세계를 누비자 뭐 이런 뜻으로 하고 있어요. 아부다비 이런 데서 가시고. 아, 네. 이상하게 작년부터 아랍 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특히 저희 보컬 알신 씨가 아랍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Allah, yeah, only God. Allah, yeah. 저 성당당입니다. 해외에서 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매력이 뭐라고요? 일단 유니크한 매력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이제 국악이라는 인식부터가 그래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렵다 이런 이미지도 아예 없고 그냥 너무 신기하고 더 보고 싶고 공연이 너무 짧아서 계속 앵콜을 외쳐가지고 끝내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일본이 현지원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현지원의 도움을 받는 거기도 하죠. 많은 팀들이 신청을 하지만 모두가 다 공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작년에는 이 뮤콘을 통해서 저희가 미대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현지 숙박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식비는 안 해줍니다. 근데 그래도 해외 마케터들이 많이 와서 저희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해외 진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들이 이어지는 거죠. 고레아가 국악 밴드라고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뭐 그러셔도 되고요. 앞에 뭘 붙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코리안 포크뮤직 그룹이라고도 했는데 사실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런 걸 붙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고요. 퓨전이라는 그 말을 없애고 싶어요. 한국 음악, 한국식 밴드. 고레아 하면은 아, 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팀이 되면 좋겠어요. 고레아 하면은 떠올릴 만한 곡이 좀 없거든요. 3집 나오면 바로 됩니다. 3집 언제 나오죠? 3집? 아직 한국도 안 나왔고요. 내년 아마 여름이나 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여기 디스션장에서 하는 곡은 전폭적으로 놀아보세거든요. 전폭적으로 놀아보세. 포인트는 되게 신나는 떼창을 같이 해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Please welcome Korea with a round of applause.